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열라면 반으로 쫙 갈라봤지. 순두부 계란 후추 팍팍 때려넣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또 먹는다. 홈사운드 운전 해장라면 술안주로도 괜찮은데 이거 그냥 야 여기다가 소주 한 잔 딱 곁들이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 대파는 꼭 넣어도 돼요.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진짜 포인트네요. 와 오리지널이 이런 맛이구나.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하이빅스비 지금 몇 도야? 청주시 청원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에 이르며 매우 추운 날씨네요. 뭐야? 달이 엄청 밝게 떠 있네.
국물 끝내준다 진짜. 이야. 문어랑 라면이랑 괜찮은데? 근데 이 순두부는 이렇게 비주얼 때문에 동그랗게 해봤거든요. 어제 테스트로 야식 먹을 때는 그냥 막 잘게 썰었는데 잘게 썰어야 더 맛있습니다. 한 숟가락에 순두부당 국물의 비율이 그래야 적절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야 딱 맛있네요. 어제 먹었던 순두부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후추가 되게 포인트 역할을 해요. 라면 특유의 느끼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후추가 싹 잡아주는데요. 야, 이 후추가 신의 한 수다 진짜. 순두부랑 라면이랑 후추랑 괜찮은 것 같고 노른자는 풀어 드시는 게 국물의 전체적인 풍미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비주얼은 이쁘게 이렇게 퐁퐁퐁 했는데 원래 썸네일 각은 그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풀었습니다. 아, 국물. 야. 와. 어제 그냥 오리지널로 해 먹을 때랑 이렇게 해물 잔뜩 때려 넣어서 먹을 때랑 뭐가 더 맛있냐?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더 맛있겠어요. 근데 가성비로 치면은 오리지널 순두부 레시피가 압도적입니다. 압승, 압승. 문어가 엄청 부드럽네요. 근데 열라면 순두부 레시피가 원래 기본 물의 양보다 물의 양을 더 적게 끓이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더 첨가해서 먹는데 최적화된 레시피는 아니에요. 얘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3개를 끓였거든요. 스프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 1.2리터에 스프 3개 넣고 순두부 1개 반 넣고 면 2개 넣고 나머지 부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한번 해먹어보고 싶다, 사치를 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드셔도 되는데 저는 어젯밤에 야식이라 그런가? 야식으로 먹었던 오리지널이 더 임팩트가 강했습니다. 역시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밤에 먹는 라면 맛있고 추운 날 먹는 라면 맛있다. 이 국물 어떡하나 이거 맛있어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열라면 순두부, 순두부 열라면에 해물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오리지널 강추. 순두부랑 해물 넣었을 때도 맛있다. 근데 이거 재료값을 치면은 여기에 거의 한 15,000원, 2만원을 태운 거니까 그냥 오리지널 많이 드세요. 이렇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제 영상을 여러 번 봐주시고 드실 때에는 오리지널을 드세요. 알았죠?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하나 둘 셋. 아, 끝났다.
끝내준다 진짜.